시장 이슈 키워드는 아무래도 연준의 테이퍼링 가속화에 대한 내용으로 준비를 해갖고 왔습니다. 아무래도 미국 5월 달에 미국의 고용 지표가 시장 예상치를 좀 밑돌면서요. 기대감이 좀 굉장히 크게 작용했지만 오히려 그 이하에 발표를 하면서 좀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6월 달에 들어서 오히려 그 고용 회복 속도가 가파르게 좀 빨라질 것으로 조금 진행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분기에 미국의 페드죠. 연방준비제도 여기서 테이퍼링을 아무래도 신호가 나올 것이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조심스럽게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테이퍼링이라고 하면 자산을 매입하는, 자산 매입을 축소하는 이러한 전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무래도 시장이 안 좋거나 경제가 안 좋을 때 연준에서 무리하게 돈을 풀면서 자산들을 계속적으로 매입을 해왔거든요. 그것을 비중을 축소한다라고 의미를 파악하시면 되는데 아무래도 경제가 성장하는 만큼 회복되는 만큼 그 양을 조절하면서 지금 테이퍼링 전략을 취하고 있는 게 아무래도 연방준비제도가 주로 하는 역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연준의 정책 금리력으로 봤을 때 인상은 아무래도 2023년 이후라고 계속적으로 의장이 계속적으로 좀 언급해온 것도 있고요. 그리고 금리 조정은 좀 느리게 천천히 진행될 것으로 보이지만 지금 인플레이션이 계속적으로 지금 단기적으로 치솟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인플레이션을 단기적으로 좀 억제하거나 해소할 수 있는 게 자산 매입을 좀 축소하면서 해지할 수 있는 이러한 전략을 지금 세우지 않을까라고 시장에서 예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테이퍼링이 되게 되면 우리 같은 신흥국 시장에서는 굉장히 좀 자금 이탈에 대한 우려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여기에 좀 촉각을 곤두세우고 여기에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는데요. 전 세계 증시에도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장 이슈 키워드로 준비를 해갖고 왔습니다. 네, 테이퍼링 이야기가 거의 매일같이 시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테이퍼링 결정 발표가 올 여름이나 초가을쯤 나오지 않을까라는 전망들이 쏟아지고 있는데 일단은 전문가의 시장 요즘 분위기는 좋잖아요. 네. 테이퍼링이 말씀대로 이제 자금 이탈에 대한 우려가 있으면 언제쯤 저희는 주식시장에서도 어떤 전략, 출구 전략을 세워야 될까요, 전문가님? 아무래도 올해 3분기 이후에 그러니까 한 8월 달 정도에 아무래도 테이퍼링 논의가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조심스럽게 내비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하겠다 이렇게 막 적극적으로 연준에서는 의사회에서는 내비치지 않고요. 단어 하나하나를 좀 바꿔가면서 기존의 의사회에서 진행해왔던 단어가 살짝 변경되면 이게 변경된 신호구나, 앞으로 어떻게 스탠스를 취할 것이구나라고 시장에서 인식을 하면서 거기에 따라서 포트폴리오 변경을 구체적으로 하게 되는데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지금 오히려 상승하고 있는 시장 상황에서는 오히려 보유 종목들을 될 수 있으면 비중을 좀 줄여가면서 이런 상승 시장에서 좀 비중을 줄여가고요. 오히려 테이퍼링이 좀 전반적으로 가시화가 되거나 혹은 또 이렇게 언급이 된다고 싶으면 시장에 또 조정세가 올 수 있거든요. 그때를 대비해서 지금부터 서서히 주식 비중을 좀 줄여놓고 차라리 현금 비중을 늘려놓고 다시금 조정을 받을 때 거기에 맞는 섹터나 공략을 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 변경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현금 확보를 조금씩 해두시는 전략이 필요하다서 나중에 좀 증시가 조정받을 때 다시 들어갈 수 있는 총알을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 그러한 전략을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자, 이번에 업종 키워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업종 키워드로는 어떤 걸 가지고 오셨을까요? 네, 업종 키워드 아무래도 치매 치료제입니다. 네, 아무래도 지난 20년간 알츠하이머 치료제 분야에서 신약이 전혀 없었던 가운데요. 이번에 오늘 밤이었죠. 미국에서 식품의약청 FDA에서 7일 많은 과학자들이 효과에 의문이 좀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이오젠의 아두카누맙 사용을 승인을 했습니다. 굉장히 발음이 어렵네요. 아무튼 미국 내 600만 명을 포함해서 전 세계적으로 한 3,500만 명 이상의 알츠하이머 환자들이 좀 기대가 될 수 있는 이런 새로운 치료제가 나왔다고는 하지만 아무래도 알츠하이머를 이번에 통과된 FDA에 통과된 아두카누맙 자체가 보면은 알츠하이머를 일으키는 좀 원인으로 추정되는 이러한 뇌에 쌓이는 아밀로이드 플라크 뭉치들을 이런 것들을 약간 해체하는 방식으로 증상을 호전시키는 기능만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용이 전반적인 것보다는 좀 극히 제한적일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고요. 이 같은 소식이 오늘 치매 치료제 관련주들 우리나라 그 관련 섹터들 업종 자체가 굉장히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여기에 기대감이 계속적으로 좀 단기적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종 키워드로 준비해 갖고 왔습니다.
네, 단계적으로 기대감 조금 더 진행될 거라 보시면 관련주들도 오랜만에 이제 급등을 했잖아요. 조금 더 보유하는 것도 괜찮을까요, 그러면? 네,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오히려 조금 더 기대해 보면서 단기적으로 좀만 더 이끌고 가셔도 나쁘지 않으실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워낙에 사실 강력한 모멘텀이긴 해서 단기적으로는 조금 더 보유도 가능하겠다라는 전략, 치매 치료제 관련해서 세워드렸습니다. 자, 이번에는 종목 키워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은 어떤 거 가지고 오셨어요? 네, 종목 키워드는 아무래도 SK바이오사이언스로 준비해갖고 왔습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 자체 보면 임상 2상 참여자 모집을 마치고요. 7월부터 임상 3상을 시작한다고 지금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현재 아스트라제네카, 노바백스, 요 코로나 외국 회사죠. 코로나 백신이 완성된 요 회사들의 제품을 위탁 생산을 하고 있는 SK바이오사이언스인데요. 개인적으로 국내 제약사, 국내 개발회사가 직접 임상 3상을 국내 의약청에서 지금 임상을 진행하고 있는 만큼 좀 국내사가 제약 개발이 되면, 백신이 좀 개발이 되면 다소 좀 보급이 더 완화되고 혹은 또 여기에 따라서 불필요하게 있을 수 있는 논쟁들이나 이런 것들이 좀 다소 완화되지 않을까라고 좀 기대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내산 백신 생산 자체가 정부에서도 굉장히 많이 적극적으로 좀 지원하고 있습니다. R&D 뭐 지원 예산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개발 성과에 따라서 뭐 성구매도 지금 추진 중에 있으니까 아무래도 이 회사에 대한 기대감 다시금 살아나지 않을까 해서 종목 키워드로 준비해 갖고 왔습니다.